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8개월 만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그동안 내놓은 대책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8.2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 지정에서 빠진 경기도 과천과 분당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천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 달여 만에 최고 2억 5천만 원까지 뛰고 분당의 중소형 평형도 같은 기간 1억 원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분양 열기가 뜨거워 이른바 잘 나가는 지역에서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규제로 주춤하던 재건축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과천, 광명, 분당 등 경기 남부까지 번졌습니다. 네, 지난 2일이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책 불신만 좀 키울 뿐이다 이런 우려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부터 또 어느 정도 혜택 축소를 할 건지 이거는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P&J 부동산연구소의 장중원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P&J 부동산연구소의 장중원 차장입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정말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 봉천동 그리고 은평구 구산동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중원 차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장중원 차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구산동 다세대 주택은 6호선 구산역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인데요. 또한 은평구는 도로교통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은평로, 증산로 등 도로망을 이용해 도심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빠르게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교육 여건과 일상생활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 바로 옆에 예일초, 예일여중, 예일여고, 예일디자인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구산초, 구산중, 은평중학교 등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교가 주변에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은평구청, 로데오 거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구산동의 향후가 더욱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는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거 몰리고 있는데요. 같은 6호선 라인인 은평구가 바로 이 상암 DMC의 배후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롯데몰, 스타필드 고향, 이케아, 롯데 아울렛 등 대형 복합 쇼핑몰 효과가 은평구로 퍼지고 있는데요. 편리한 생활 환경과 직주근접 입지를 지녔으며 많은 호재가 기다리는 은평구 구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가깝습니다.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곳이고 또 거기다가 학군까지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이 참 좋은 곳인데요. 지금부터 은평구 구산동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정보와 함께 또 건물 특징 살펴봐야 되겠죠? 네,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구산역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 28.47제곱미터. 공급 면적 46.17제곱미터, 투룸 중에 가장 선호하는 크기로 총 6층 중 5층 매물이 되겠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2018년 7월에 이미 준공이 났습니다. 그 매매가는 2억 1,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부터 6층, 3개 동으로 총 29세대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과 3룸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상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앞에 8m 도로를 끼고 있어서 개방감, 넓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무인택배함, CCTV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기에는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근처에 유해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학교, 학원이 많은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구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그야말로 신축이죠. 이제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은요, 6호선을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투룸 주택입니다. 넉넉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도로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방감과 또 접근성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자, 은평구 구산동, 조금 더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하고 또 개발 호재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네. 은평구 구산동입니다. 앞으로 서울권 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근방으로는 현재 많은 쇼핑몰들이 있는데 롯데몰, 스타필드, 그리고 이케아까지 있고요. 가까이에는 이마트가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정말 많은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서 임차 수요가 항상 뒷받쳐주는 학군 밀집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지 6호선 구산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주변으로는 가깝게 연신내 로데오 거리와 NC백화점, 그리고 연서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불광천, 북한산 국립공원의 넓은 녹지까지 있어서 여가활동을 가까이서 쉽게 즐기실 수 있겠고요. 또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원흥지구, 삼송지구, 인접성이 너무 좋고요. 3호선, 6호선을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로와 마포, 강남권의 지리적 연결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차량 10분 거리 이내로 미디어 중심지인 그 상암 DMC가 있어서
양질의 직장을 두고 있는 직주 근접성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이 40% 이상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변화와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현재 재개발 많이 잡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은평구 관내에서만 만 세대가 넘는 재개발 이주민 수요가 있는데 총 만 세대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가까이로는 수색과 응암이 이미 공사 중에 있고요. 증산 뉴타운이죠. 증산 뉴타운은 이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대조 1구역이 올해 말에 관리 처분을 받고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고요. 가련동은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부권 내에서 대단히 이주 발생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고요.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히 들어서면서 많은 구획 정리라든지 생활 인프라 구축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병원이 들어오죠. 2019년 서울 서북부 최고의 의료복지 시스템과 최대 규모인 800개 이상을 병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3천여 명으로 예측이 됐는데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2022년도에 소방행정타운 조성도 있습니다. 구조적 그 불편 해소 및 교육의 효율성을 중대 목적으로 22년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약 17,000여 명의 유동인구 유발로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호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확정이 된 GTX A 노선이죠. 2018년 올해 말부터 착공이 들어가겠고요. A 노선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재 연신 내에서 강남권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완공 후에는 15분 정도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서울 전역 내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GTX역 인근 지가가 아무래도 상당히 고가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 사실이지만 착공 시점에서 2차 반영, 그리고 완공 후에 개통이 되면 3차 반영 이렇게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임대가 상승이라든지 지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까지도 은평구에서 많은 거주자가 생기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줄이시려고 그나마 근처 송파나 서초 많이 가고 계시는데 그 주변마저도 이미 집값이 청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상은 멀지만 그 GTX로 인해 짧은 이동 시간으로 서울권 내에서 극단적인 양극화를 조금 완화시킴과 그 거주 겸 투자로서 가치가 충만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신내역 GTX 외에도 서부경천철 사업도 진행 예정입니다. 서부선으로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통과하는 16km 총 16개 정거장이 생기는 노선이 되겠고요. 서부권, 서남권의 교통편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호재와 인프라 대비 상당히 저평가 지역입니다. 게다가 아직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신다면 투자 대비 많은 시세 차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어른들은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좋죠. 단적으로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뭐 근처이기 때문에 이 배후 주거지로 은평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분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뭐 주변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끼리 또 주말에 어디 뭐 쇼핑을 간다고 해도 여기 지금 이케아, 스타필드, 롯데몰 다 있거든요. 쇼핑의 천국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지금 이 낙후된물들이 워낙에 많은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정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지금 대형 병원도 들어오죠. 길도 쭉쭉 들어섭니다. 신분당선 들어오죠. GTX A노선 경전철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 상승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평구 구산동의 이곳 자, 가격이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매매가에 2억 1,900만 원입니다. 전세시 임대 예상가액이 2억 1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900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시 예상 임대가액 2천에 80만 원, 대출을 제외한 금액 7,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구산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장중호 차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장중호 차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봉천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신림역인데요. 도보로 약 10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관악구는 강남권을 15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곳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중앙대와 숭실대,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임대 수요가 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또한 상도근린공원, 도림천, 관악산 등의 넓은 녹지공간과 재래시장,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 시설 역시 주변으로 다수 퍼진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올해 4월 준공된 봉천동 주택의 모습인데요. 총 6개동 53세대로 구성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와 CCTV, 무인 택배함, 공동 현관부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부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로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또한 전세대 남향으로 건축돼 개방감이 매우 우수합니다. 관악구는 현재 교통호재가 넘쳐나는 지역인데요.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연장과 서부선 신림선의 경전철 개통, 신림에서 봉천터널 개통 등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교통여건 향상과 함께 지역 가치 또한 상승할 관악구 봉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이 관악구에서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뭐 강남까지도 가까우면서 앞으로 교통호재들이 너무나 많은, 그렇게 진짜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봉천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좀 전반적인 정보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건물 특징 한번 이보점을 살펴보죠. 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림역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6.36제곱미터, 공급 면적은 48.60제곱미터, 총 6층 중 2층 매물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 2018년 4월에 이미 준공이 났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시겠고요. 매매가액 2억 3,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6개 동 중 총 5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투룸과 쓰리룸의 구성으로 기존 원주민분들과 같이 재건축을 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다세대의 건축물보다는 더 견고한 느낌이 있습니다. 관악산이 보이는 전망에 전세대가 해가 잘 드는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6개 동의 단지형이다 보니 동강거리 때문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고 차량 출입구가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마을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그리고 CCTV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민들의 차별화된 그 편의시설을 제공해드리고자 지하에는 헬스장,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6개 동이 지금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주차하기도 쉽죠. 차 대기도 좋을 뿐더러 여기다가 우리만의 공간 여러분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세대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단지 지금 안에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헬스장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약간 멀다고 느끼시다면 사실 바로 앞에 또 마을버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굉장히 또 큰 장점이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입지와 호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좀 알아보고요.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선호도가 가장 높은 2호선이죠. 그 신림역, 봉천역을 도보 10분 거리로 이용 가능하시면서 도보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단지 앞 바로 앞에 있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역까지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곡초, 단곡중 등 대략 10여 개의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군 밀집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관악구는 서울대, 중앙대, 그리고 숭실대까지 명문대학을 품고 있어서 젊은 층들의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상권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탄탄한 임차 수요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고 미래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림역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많은 위락시설까지 갖추고 있고요. 생활의 편의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으로는 상도근린공원, 도림천 가까이 위치하여 있어서 산책이나 여가활동 쉽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상권들이 밀집해 있는 신림역, 서울대 입구역이 아주 가깝고요. 신원시장, 현대시장, 봉천중앙시장, 재래시장이 많아서 구상권, 신상권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여의도, 영등포, 강남권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업무직으로의 출퇴근 시에도 좋은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서울 2030 플랜 새 도심인 여의도와 강남 사이에 있는 관악구이지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의 빠른 발전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발호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많은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젊은 구가 되었습니다. 20, 30대의 수익 구조가 확실한 구조로 변화되었고요. 예를 들면 상가 임대료 순위만 보더라도 2018년 1월에 중대형 상가는 7리밋 7위를, 소형 상가는 2위를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은 강남, 종로, 홍대를 모두 앞지른 임대료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쇼핑, 상권 이용 인구가 정말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젊은 세대가 계속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림역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 개발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데요. 관악 파큐브부터 봉천 4-1-2구역 그리고 봉천 12-1구역이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전망이고요. 특히나 주거지가 발전하면 역으로 흘러간 상업지의 비대칭 성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상업지 또한 보다 빠른 발전이 되기에 상업과 주거의 발전을 이루는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대 입구역에서 강남까지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울 내 노후주택이 즐비한 동작구, 관악구 등의 재개발 사업이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도시철도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보면은 서남권 중 양천과 강서,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2030 플랜의 근처 수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호재로 보시면은 관악구는 2호선 라인만 존재하기에 대중교통이 남부지역으로만 발전하여서 북부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늘 불편하셨을 텐데 남부순환로의 정체로 강남 진입에 막힘 현상이 늘 있었는데 앞으로의 도시재생 계획으로 인해 이 부분이 많은 해소가 있을 텐데요. 1차적으로 서부경천철 사업입니다. 세전역에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이 되어서 서부권, 서남권의 지리적 연결성이 좋아지겠고요. 특히 직접적으로 신림선이 생기면서 여의도까지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 2030 플랜의 한 도심이 여의도 영등포와 근접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신림선은 2022년 개통 예정으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그 2022년 개통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림 봉천 터널인데요. 2010년 6월에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요. 그 개통이 되면은 강남 순환로와 연계하여 가지고 남부 순환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우회하도록 교통난 해소와 상습 정체 완화를 위해서 추진되었고요. 특히 서울대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사당 교차로 구간의 그 교통 정체 완화로 이 역시 교통편이 아주 편리해지겠고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 관악구는 새 도심 중 강남 여의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뛰어난 지리적 연결성으로 인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 강조해드리겠고요. 현재 관악구 봉천동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 포인트 강조해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쇼핑이나 장을 보실 때도요. 나는 백화점이 좋아하시면 백화점에 가시고 나는 시장이 좋아하시면 재래시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천이 흐르고 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야말로 거의 뭐 배산 임수의 그런 입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좀 뭐 강남까지 한번 가고 싶다 싶으시면요. 지하철 타시면 강남권까지 여러분 15분 내에 10분 때면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한번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봉천동 지역에는요. 도시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악 개발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또 앞으로 이 경전철 또 신림 봉천 터널 개통까지 되면서 이렇게 교통호재들도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 길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악구 봉천동 주택의 이 가치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가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는 2억 3천만 원인데 현재 2억 3천만 원에 전세자가 맞춰져 있다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500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악구 봉천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종원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드리죠.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미희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미희 팀장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서 이 똘똘한 한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시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곡지구 개발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리고 다음 매물로는 집값 현상이, 집값 상승 형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죠. 이 강북에 위치한 마포구 초역세권 다세대주택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박미희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똘똘한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박미희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증미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또한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여의도 마곡지구는 물론이고 9호선을 통해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좋은 학군과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석초등학교, 등촌중학교, 세연고등학교 등 주변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교육 환경이 뛰어난 목동과 바로 붙어 있어 목동 학군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의 모습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준공된 세계동의 단지형 오피스텔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건물로 총 12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의 3베이 구조로 우수한 개방감과 쾌적함을 자랑하는데요.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등 풀 옵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 2개 층에 자주식 주차장이 있어 여유로운 주차까지 가능합니다. 등촌동에 호재로 작용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월드컵 대교 완공 시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하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인데요.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지금부터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오피스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이 다니는 곳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학군까지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이 오피스텔 전반적인 정보 한번 알아보고요. 건물 특징, 장점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오피스텔이지만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바라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라인입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죠. 이 9호선입니다. 증미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29.63제곱미터, 분양면적 50.16제곱미터로 층수는 6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3베이 구조로서 준공은 이번 달 8월 달 말에나 아주 따끈따끈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격 2억 4,3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내관, 외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선시공 후 분양 매물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 규모로 3개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관리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인근에는 보통 원룸이나 복층형 원룸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룸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이 방을 쇠어서 사용하기가 편하는 투룸 3베이 설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를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피스텔 하면은 기계식 주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출퇴근할 때 주차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주차하기 위해 5, 6 동안 기다려야 했던 이 기계식 주차가 아니라 지하와 지상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100%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하기에도 용이하겠고요. 내부 옵션으로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말 그대로 이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9호선에서 지금 이 황금라인에서 3분 거리 3개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8월 말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신생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람은 어른이 튼튼하지만 이 건물은 이 신생아가 더 튼튼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여기에 지금 방 두 개,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요. 당연히 풀옵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주변 환경이 허술하게 된다면 그거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주변이 어떤 곳인지 그 장점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호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입지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본 매물은 이 강서구의 핵심 상권, 핵심 노선을 모두 잡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9호선 직미역에서 도보 한 2, 3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곡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여의도와 김포공항까지는 15분 정도, 그리고 9호선 라인을 통해서 여의도와 당산, 강남까지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입지적인 포인트는 이 마곡 대규모 업무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곡 지구 개발에 의한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곡 지구는 아시다시피 일자리와 주거가 동시에 개발이 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알짜 택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의 마곡 지구는 복합 R&D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탄탄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R&D 센터에서 일하는 20, 30대 젊은 연구원들, 임차인들, 임차 수요와 더불어서 강서구청, 강서경찰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김포공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 또한 바라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매물집 바로 앞에 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이마트가 있고요. 또 홈플러스나 NC백화점 또 아울렛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마곡 2대 병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고요. 또 신세계 스타필드도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호재들이 주변에 가득한데요. 또 인근에 또 우장산, 증미산, 한강공원, 녹지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보타닉공원도 가까이서 누려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타닉공원은 식물원과 결합한 공원으로서 여의도 공원의 두 배 규모로서 이 강서구의 대표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과 발산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월 유동인구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강서구의 대표 상권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먹거리, 뭐 쇼핑,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역세권 오피스텔인과 동시에 가까운 업무시설, 상권 녹지가 잘 어우러진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선 곳은 이 송파구에 이어서 이 강서구가 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로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곡지구는 오늘이 가장 인구가 적을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 그리고 업무시설 증가는 당연히 임차가격의 상승, 집가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 초기 단기 마곡지구의 입주가 이 정도라면 이후에 2025년에는 유동인구만 4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서남북권의 최대 호재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상암 지역에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전과 후의 집값 변화 다들 아실 텐데요. 마곡지구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LG를 비롯해서 S-OIL, 넥센, 뭐 코오롱, 또 46개의 대기업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또 90개의 중소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일대 아파트 공급량 3만 5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상암 DMC 규모의 2배 규모인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겠습니다. 공항과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의 대규모 업무단지 이런 마곡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곳을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거점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시 컨벤션 관광 호텔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 유입을 끌어오르겠습니다. 이 마곡 마이스 단지 2023년 12월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공항의 제2여객터미널과 서울 서쪽 지역에 최초로 들어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함께 들어섭니다. 버스터미널은 서울 남부터미널보다 규모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터미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센터, 상업센터가 들어오면서 이곳 역시나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부광역철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통이 되게 된다면 상암까지는 단 한 정거장, 그리고 홍대 입구역까지는 세 정거장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포의 인구까지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9호선 라인의 입지와 대규모 업무 시설로 인한 탄탄한 배후 수요, 교통 호재로 인해 앞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인구 60만 명이 넘어서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강서구가 구단위 하나가 인구 6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생활 인프라 워낙에 좋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목동학군은 잘 아시잖아요. 학군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의도공원의 두 배 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타닉공원, 뭐 증미산, 한강호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발 호재는 뭐 이 한 가지만 말이 끝나는 거죠. 마곡의 힘. 이 마곡 산업단지 이 엄청난 대규모 단지 하나만 해도 여러분 개발 호재 이야기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챙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의 가격도 알아봐야 되겠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인근의 투룸 오피스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가치를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주변보다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억 4,300만 원으로 6층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세가가 2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300만 원의 마곡지구의 개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매물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까지 함께하는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박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박미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망원역으로 걸어서는 약 2분이면 닿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거리에 이어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서교동 바로 옆에 자리한 연남동의 경우 경의선 숲길을 따라 연트럴 파크라고 불리며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자리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교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서교동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북에서 요즘에 손꼽히는 곳 어딥니까? 매번 얘기하는데요. 이 마용성 중에 지금 넘버원이에요. 마포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이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걸립니다. 말 그대로 이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으로서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이 우수합니다. 대지면적 43.34제곱미터, 그리고 계약면적 84.46제곱미터로 큰 평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층수는 5층 중에 4층 매물로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의 다용도실 구조로서 9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격 4억 6,8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올 가을 전세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장활동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총 1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주차장 역시 넉넉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이 2개, 그리고 거실,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남향 3배 구조로 되어 있어서 3, 4인 가족이 거주하기 아주 충분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안에 내부 인테리어 역시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겠고요. 이렇게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쉐어 해서 임대 사업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뭐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나 CCTV, 무인 택배한 기본적인 옵션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실거주 하시거나 임대 사업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바로 이번 달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시고, 자, 6호선, 지하철 6호선에서 2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원룸 투룸 아니죠. 3룸입니다. 욕실도 지금 2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들어오시거나,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쉐어를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방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 자, 이 주변 환경이 또 얼마나 좋은지도 지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 좀 확인해 보고요. 개발 호재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죠. 네, 이 마포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이제 강북을 미리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지역 마용성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역 바로 이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와 도시 재생 사업의 수혜주로서 많은 인구 유입을 불러 일으키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젊은 층, 20, 30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은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걸립니다. 말 그대로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인데요. 또 아래쪽으로는 2호선과 6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이 가능한 홍대 입구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암 DMC, 여의도, 용산, 또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 또한 굉장히 많고요. 또 연세대, 홍대, 이대, 서강대 등 이런 대학생들, 명문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강변하고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카페나 이 맛집들이 즐비한 망리단길, 경의선 숲길을 가까이에서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늘공원, 망원공원 등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공간 또한 가까이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생활 편의 시설로는 유명한 재래시장이 망원시장이 바로 길 건너편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불구 또 홍대 상권과 합정 상권, 또 홈플러스나 메스나폴리스 등과 같은 신상권도 동시에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역시나 잘 갖춰져 있고요. 이 무엇보다 이제 역 근처에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의 희소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곳에 입지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 마포구 소교동에 같은 경우에는 홍대 상권의 호황과 상권 세력 확장으로 유입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렇게 상권의 강화는 곧 주변의 임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홍대, 연남, 합정동의 유명 명소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이곳을 와보시면 주택가 주변에 굉장히 특색 있는 카페나 맛집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요. 뭐 망리단길, 경의선 숲길과 같이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천 명, 연간 50만 명이 찾는 이 마포의 대표 명소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강북의 대표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호조에는 월드컵 대교의 착공 소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2010년에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 21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성산대교 남북단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나 여의도 등 서남권의 업무 시설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시다시피 마포는 한강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기본 관리 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7개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마포는 두 번째인 합정 당산 권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한강의 접근성이 재평가되면서 한강변의 프리미엄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호재로는 이 당일리 화력발전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를 가다 보면은 이 큰 대형 화력발전소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또 지상에는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완공이 된다면 180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등이 조성이 되고요. 더불어 지상공원까지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곳 역시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마포는 유해시설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 호재들이 가득한 곳으로서 앞으로 강북의 강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계속해서 집값 상승 충분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거리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많았죠. 자, 핵심 투자 포인트만 해서 몇 가지 좀 따로 살펴볼까요, 팀장님? 네, 이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마포입니다. 유명 상권의 밀집 지역으로서 합정이나 홍대, 연남동 등 유명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를 갖춘 지역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의 선호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주요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 또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앞으로 마포구는 계속해서 집값 상승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특히나 한강변 개발 계획으로 인해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가격은 어떤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이 마포구의 집값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망원역을 주변으로 3룸 신축의 공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4억 6,800만 원으로 이 3룸을 가져가신다고 보시겠는데요. 전세 가격이 현재 4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실제 투자 금액은 4,800만 원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남의 2룸 투자 금액으로도 적은 금액을 이 마포의 3룸 가격을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한 3룸 다세대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또 부동산 투자 정보 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9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서울 마스터 플랜 향후 집가 상승 예상 지역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미리 연락 주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미희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저 전문가와 상담도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 참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